저기 오빠랑 국밥 한 잔에 소주 한 그릇 할래? 너 혹시 국밥충이니? 에. 오오오오. 야, 너는 군대 선임도 못 알아보냐?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태평소 국밥. 태평소 국밥? 네. 대전까지 가고 있어요. 국밥을 먹으러 대전까지 가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잠깐 국밥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대전에서 유명하고 맛있는 국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해서 한번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이곳은 2001년도에 생겨나 19년 동안 꾸준한 인기몰이를 한 국밥집으로 많은 국밥충들과 이 동네 현지인들에겐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대전에 출장을 갔을 때 우연찮게 소개를 받았는데 누군가가 네가 먹은 국밥 중 가장 맛있는 곳이 어디였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이 집이 최고였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위치는 정확하게 대전 유성의 온천 모텔촌 사이골목에 있으며 예전에 유성 근처에 나이트나 여러 유흥문화가 발달되면서 새벽까지 얼큰하게 술을 마신 이들에게 해장과 동시에 술을 더 마실 수 있는 곳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썰을 풀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으므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주차장은 예전에 없었는데 새로 생긴 듯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넓은 전자석 입식 테이블이고요. 메뉴인데요. 이곳은 다른 메뉴들도 괜찮긴 하지만 가장 인기가 있는 따로국밥과 특내장탕을 시켰습니다. 밑반찬 세팅은 패스트푸드점보다 더 빨리 나왔는데요. 배추김치, 깍두기, 딱 두 종류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등장! 뭐 넣어야 돼? 고춧가루? 오늘 한번 먹어보고? 과연 맛은? 바로 고춧가루 투합! 소금은 안 넣어도 되겠다. 간이 다 되어있어. 저도 한번 뺏어 먹어봤는데요. 소금 간은 어느 정도 되어있고 묵직하지 않은 소고기의 육향은 나는 곤지암 같은데 배연정 꼬머리국밥 이런 거 있지. 그게 더 맛있는데. 약간 나주곰탕도 아니고 이두저도 아니야 좀. 고기가 맛있는 부위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깔끔해. 고기는 좋은 부위가 들어갔고 배연정 국밥이나 나주국밥보다는 못했으나 깔끔한 맛은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엔 소국밥보다는 내장탕이 더 인기가 좋은데요. 제가 여기를 여러 번 와서 다 먹어본 결과 내장탕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일단 재료들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게 한눈에 보이고요. 뭐 제가 시킨 건 특내장탕이니까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 보통을 시켰을 때에도 양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빨간 양념의 국물은 그닥 맵지 않고 딱 전형적인 해장국의 느낌인데요. 약간은 묵직한 느낌의 국물과 우거지, 쫄깃한 고베 식감과 고소함. 이 삼박자가 너무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밥 한 술 말아주면 얼마나 맛있게요. 말밥 한 스푼에 살얼음 낀 소주 한 잔 해주면 진짜 하루의 피로를 싹 날려버릴 수 있을 듯 했습니다. 나는 여기 오면 국밥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내장탕을 맛본 소고기 전문가의 평가는? 내게 더 맛있지. 밥 좀 더 넣어줘. 안 먹을 거지? 안 먹을 거지? 밥을 넣어줘. 여기 밥 넣어달라고. 밥은 역시 뺏어 먹는 게 맛있죠. 이 집의 해장국 인기 비결은 국물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김치찌개를 먹다 보면 끝에 신맛이 살짝 돌아서 침샘을 폭발시키잖아요. 신맛이 내장탕에서도 느껴지는데 감칠맛을 더해줘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채널명이 후슐랭 가이드가 아니라 되슐랭 가이드가 될 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어찌됐던 깨끗하게 클리어. 자, 기분 좋게 계산을. 따로 국밥 7,000원, 특내장탕 8,000원, 총 15,000원. 자, 오늘 어떠셨나요?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일단 좀 나주곰탕 비슷한 느낌의 국물 스타일. 되게 멀건 소고기국밥? 소고기국밥 좋아해요? 소고기 전문가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나는 소가 고기가 물에 떠 있는 거는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고기의 퀄리티가 엄청 고기를 많이 주더라. 너무 부들부들하고 살코기만 비계 없이.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가성비
퀄리티가 좋다라는 점? 부위도 괜찮고 해장에 딱 좋은 것 같더만. 어제 술 먹고서 해장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먹다가 또 술을 마시게 되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에.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김치가 맛이 없어요. 심하게. 그러니까 배추김치랑 깍두기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국산 김치도 맛있는 게 있거든. 너무 짜가지고 소태 씹는 줄 알았어. 국밥집이랑 칼국수집은 김치가 다하는 게 많거든. 필이 맛있어야 돼. 그러면은 다시 재방문 의사는 어때요? 예, 일부러 와가지고 먹을 수 있다 없다. 김치 때문에 안 올 건데? 자, 오늘은 대전 유성에서 가장 유명한 국밥집을 소개해봤는데요. 뭐 국밥 맛이야 거기에서 거기지만 솔직히 여기에 내장탕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지금까지 먹어본 국밥 중 가장 괜찮았으며 또한 들어가 있는 재료의 양질이 다른 곳과 차별성이 있었고 제 주변의 동생이나 친구들도 여긴 맛있어 라고 인정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국밥을 좋아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 번쯤 들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소고기 전문가는 뭐 그저 그렇다고 하니 출장 올 일이 있으면 혼자서라도 먹어야겠네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